얘 한번 죽여볼까? 우와, 죽여진다. 배신자다! 그러면 나 이제 적된 건가? 우와! 엄청 쎄! 얘 엄청 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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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총 들고 있어. 파괴된 세상에는 권력에 미친 인간이 만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멋진 공간이 나오네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이제 우리 발 아래에 얼매어서 태양을 약화시키고 영원한 황혼을 불러왔다. 빛의 여단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요, 바람 앞에 불기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같은 느낌인가봐요. 라이트 브리게이드죠, 제목이. 성부는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미지의 심층으로 나아갔습니다. 와, 저거 보석 같은 게 있어. 성부래요, 제가.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말하는 건가? 나도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요? 자, 요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되네요. 자, 티아 티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더 라이트 브리게이드라는 게임이고요. 요게 일단은 오큘러스 퀘스트 스토어에도 있고요. 리프트 스토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팀 상점에도 있는데요. 요 굉장히 스팀에서 오, 나 구워지고 있어. 스팀에도 있는데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오, 이렇게 손을 맞닿으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전진! 우와! 오, 기도에 힘이 있나봐요. 손끝에서 뭔가 이게 빛나요. 장갑에 무슨 기능이 있나봐. 장갑에서 무슨 글씨도 좀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놨고요. 비디오는 이렇게 좀 높게 해놨습니다. 설정을. 오디오 줌량을 조금 내렸고 XR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머리로 바꿔놨고. 상태는 뭐죠? 내 상태를 볼 수 있고. 이거 메뉴에 들어온다고 게임이 정지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기 바이오하자드처럼 시간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두운데. 오, 되게 뭔가 얼굴에서 빨간 불빛이 나오는, 딱 봐도 적같이 생긴 녀석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 이렇게 순간이동도 되네요. 오른쪽. 오른쪽 트리거를, 오른쪽 트리거가 아니고 이게 뭐야, 조이스틱을 앞으로 기울이면은 이렇게 순간이동이 됩니다. 총, 집기로 소총을 잡으세요. 이건 무슨 총이지? 게런드 같은 건가요? 무게가 있네요, 좀, 총에.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거 못 없애나? 옵션. XR. 로코모션 속도 수준. 미끄러져. 이거는 움직이는 것 같고. 부드러운 이동 아날로그. 이건가? 아닌데. 개베어. 개베어라는 총인가봐요. 이건 뭐지? 부드러운 이동 아날로그.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없는 것 같아. 게임. 볼트 수동 조작 끄기. 소총 탄약 분리 모드 전용.
이 총에 무게를 없애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창을 넣으세요. 장전. 어깨로 소총을 보관하세요. 탄창은 여기 보관하고요. 이건 탄창통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깨지네요. 깨지면은 이렇게 탄약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허리띠가 너무 멀리 있는데? 이거 조정 못하나?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Holy shit. 저 녀석들 죽여야 되나 봐. 왼손 트리거는 별 기능이 없네요. 자, 일단 헤드샷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헤드샷! 이거 전술 재장전 되나? 모르겠어요. 되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사람이었어. 이것도 주워지나? 오, 주워져요. 뭔가 아까 봤던 그, 암석? 보석? 저장 불가. 보석 같은, 이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 들고 와볼까? 자, 기도를 하려면 두 손을 모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저 잠금 장치가 풀리네요. 남부 14년식. 아, 님부. 이 총이 남부 14년식인가 봐. 자, 여기로 이동. The Light Brigade.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나 봅니다. 너 누구야? 오, 쉣. 피가 까지네요. 미안해. 최후의 신전에 잘 왔네. 자세한 건 성모님과 대화해봐. 오케이, 여기가 어딜까요? 44m. 저거 뭐지? 오. 성모래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하겠지만 쉴 틈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당신은 고대의 영혼이군요. 내 부탁을 들은 거군요. 얘밖에 안 보여. 뭐야? 뭐라고 했어? 지하세계로 가서 사로잡힌 영혼들을 풀어줘야 해요. 어서 올빼미의 방으로 가세요. 태양의 빛이 그대를 인도하시기를. 방금 뭐였지? 자, 올빼미 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격 교관인가 봐. 장비를 다 챙겼으면 올빼미의 방으로 들어가게. 이거 이렇게 그냥 해도 들어간다. 오, 적당히 하면은 다 들어가네요. 돈인가 봐. 사격 연습 최대한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나 봐. 일단 왼손 트리거를 누르면은 총이 좀 이렇게. 그, 저기, 안정화가 되는가 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자, 잡기로 탄창을 빼고, 띄우고, 장전하고,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발이네요.
근데 설정해 보니까. 이거 뭐, 이거 뭐지? 마지막 사격지 볼트 슬라이드 열림.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렇게 열리네.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데? 오, B버튼 눌리니까 정보도 나와요. A버튼 아무 기능이 없고. 왼손 B버튼은 설정이고. 오른손 B버튼도 총을 안 들고 있으면 설정이고요. 오케이. 이것도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탄창 갈면은 오 되네. 전술 재장전이 되네요. 이렇게 넣고 빼고. 오케이. 자 충전하고 갑시다. 이렇게 적당히 넣으면 들어가네요. 이거 탄창 새 건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수납댑, 개베어. 43. 40m. 자, 올빼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있을 경우 도움말을 확인하세요. 나? 내 차례도 곧올 걸세, 분명히. 약간, 다크소울 느낌 내고 싶었던 것 같아.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올빼미 방으로 들어왔어요. 약간 이거 로그라이트 로그라이트 게임일 것 같은데. 다음 구역 건설 중. 예열 중. 자, 왔습니다. 오래된 숲. 넘버 원. 전대상 뭐지? 내가 저기 가야 되나 봐. 타조. 아. 쉣. 뭐야? 와. 뭐지? 벌써부터 뭐 강아지가 나온다고? 체력은 어떻게 채우지? 체력 1, 5. 조금씩 차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오, 쉣! 오, 덫도 있어, 덫. 뭔가 아이템들도 있네요. 뭔가 조작이 편하다는 생각이 아직은 안 드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자, 아이템들 좀 얻어주고. 탄약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야 돼. 손목을 들어 올리세요. 준비가 뭐야? 저기 뭐가 있네요. 저기에서 뭘 해줘야 되나?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나? 오! 오, 다른 사람 있는데 옆에서 화면이 같이 하니까 아이템 준다. 장전이 안 되는데. 구역 완료. 여기 클리어 했대요. 저기 뭐 있었거든요. 가봅시다.
이게 뭐야? 체력 회복인가 봐. 22, 꽉 찼어. 풀 체력 회복. 오케이, 가봅시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순간이동으로 올라와졌고요. 수집한 영혼을 정화하고 계급을 향상시키려면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반납해야 되나봐. 2000개 반납 완료. 오, 레벨 1 계급 포인트. 계급 2 됐어. 자, 이렇게 문 열어주고요. 트윙! 챕터 넘어가나 봅니다. 다음 챕터. 자, 이번엔 2겠죠? 아까 1이었으니까. 누구야? 수상해 보이는데? 주드. 조용한 공터. 오, 요런 걸 살 수 있네요. 분할하여 적들을 공격하는 압축형 선령 구체를 던집니다. 여기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주드. 여기 넣어놓고 쓸 수 있나봐. 소모품인가? 오. 게이지가 있네요. 게이지가 조금씩 차. 아, 이렇게 던지는 거네. 게이지가 부족하니까 주문 준비 중이라고 뜹니다. 천천히 차지만 차긴 차요. 가봅시다. 여기가 그러니까 상점 같은 곳인가 봐. 자, 오래된 습 2. 들어왔습니다. 제가 퀘스트 버전도 켜봤는데 그래픽이 많이 안 좋아요. 재밌게 즐기시려면 스팀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퀘스트 버전이 저기 뭐야? 강아지다. 오 쉣. 너무 느린데? 총 들고 있으면? 오, 이거 뭐야? 오, 내 총인데? 내 총이랑 똑같은 거네요. 저 아이템 같은 것도 있겠는데? 오케이. 돈 먹었고요. 오 쉣. 와, 총 잘 쏘는데 얘? 오 쉣. 빛이 꺼졌다. 당신의 유령에게 기암 및 기도하여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세요. 영혼을 회복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면 그대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회복을 해야 되나봐. 나를 보나봐. 아, 이게 다크소울이랑 비슷하게. 빡센데?
회복. 와, 빡센데 이거? 게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이거 소울을 회복하지 못하면 잃는 겁니다. 두 번 죽으면 소울을 잃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복. 후. 다시 가봅시다. 이제 좀 알겠어. 강아지 달려오는 것 같은데? 뭐야, 탄약 방금 채우지 않았나? 소울 충전. 오, 탄약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안 되네 이거. 전술 재장전이 안 되네. 오케이. 이런 거 깨지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이런 거 안 깨지네요. 쉣. 쉣.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어! 꽤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근데 사격 실력이 많이 안 좋아졌나봐요. 오, 쉣. 오케이. 휴! 저기, 또 타냐? 오, 뭐야. 회복약.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깨트리면 되나보다. 아닌데?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아, 이렇게 트리거 누르니까 먹어집니다. 끝났고요. 파밍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깡쥐 소리 나는데, 깡쥐 소리? 이거 클리어 됐다고 안내가 떴었나? 오, 저게 뭐야? 오, 집기로 타로카드 한 장을 집고 살펴보세요. 명중 시 10%의 확률로 마비됩니다. 적을 사상할 경우 10%의 확률로 다음 사격에 부패 효과가 부여됩니다. 체력이 5% 이하인 적들을, 이거 그거네요. 처, 그, 뭐라고 하지? 롤에서? 처형? 자, 적을 사살할 경우, 이거 좋다. 아닌데. 이걸로 갑시다. 뒤집어래. 보관하려면 트리거. 이렇게. 영혼의 타락. 타로카드 발동됨. 오케이. 자. 아, 요거. 저장. 2300개. 오, 레벨업. 1 개그 포인트. 자, 요렇게 계급 올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또 상점 있겠죠?
얼어붙은 산맥. 얼어붙은 산맥 1. 전투기도는 준비시간이 길지만 적의 영혼과 특수 아이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이씨! 최연장? 특수 아이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저기 적이 있다고. 오케이. 처리하고 갑시다. 오, 쟤네들 사격 너무 잘해, 근데.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와. 뭐야, 나 죽은 거야? 세 번 죽으면 끝인가? 사망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나봐요. 약간 그, 로그라이트 그런 느낌이 맞나봐. 무슨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냈다. 지금은 다들 고유의 시기라고 기억하고 있지. 그냥 그건가 봐. 데스씬? 저렇게 죽을 때마다 하나씩 보여주는 거. 우리 대장장인 샘슨이 돌아온 모양이더군요. 나 어떻게라고. 어? 뭐 준다. 어떻게라고. 기도하라고? 뽕. 죽은 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군요. 가서 그들을 풀어주세요. 오케이. 대장장이? 얘가 뭐 업그레이드 해주나봐요. 늙었다고 약해지진 않을걸세.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지. 소총, 기도. 오, 권총도 만들 수 있나봐. 상시 발동 효과. 이건 뭘까요? 권총. 소총. 헤드샷 피해 보너스. 권총을 좀 구입해봅시다. 와우. 그리고 한 개 더 있거든요. 소총수니까 아무래도 소총 쪽으로 가야 되나? 재료 포인트 부족. 마법 지팡이. 우와. 마법 지팡이가 또 있나봐요. 아, 이거야. 이건 아까 구매한 거는 한 판 내에만 쓸 수 있는 건가 봐.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331. 오케이. 오케이. 어, 내 총은 어딨어? 이거 내 총 아니야? 내 총 여기 있네요. 어, 여기 있다. 왜 있지? 왜 있지가 아니라 얘 왜 있지? 나 이거 하나 샀는데. 아, 뭐 샀으니까 있는 거겠지. 권총도 샀으니까 탄창이 있는 거겠죠. 다 들어간 거야? 이게 총마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다른가 봐요. 이거 소총 탄약은 계속 들어가는데 권총 탄약은 몇 개 안 들어가네요. 일곱 발 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발인가봐요. A버튼 누르니까 나간다. 탄창 그거 내보내는 버튼이 있네요. 얘도 되나? 없어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손으로 빼야 됩니다. 소총수 활성화. 정찰병. 어, 이것도 바꿀 수 있나 봐. 정찰병, 소총수. 아, 정찰병이나 소총수밖에 안 되네. 소총수는 헤드샷 피해 보너스가 있고, 정찰병은 치명타 보너스가 있네요. 자기장을 쓸 수 있대. 자기장을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둥둥. 소총수, 정찰병. 근데 내 총이 아닌데 이거? 그러면? 아, 정찰병으로 변경하려면 이렇게 해야 바뀌는구나. 오케이, 총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라고? 마우저라고? M3 SMG랑 마우저 장전하고. 오, 좋은데? 기관총을 쓸 수 있네요. 마우저. 마우저는 여기로 끼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뒤로 후퇴시킨 다음에 써야 되는구나. 아, 밀어놔야 되네. 우와, 되게 현실적이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퇴 고정은 되고요. 밀어놓고. 얼마, 이거 좀 자동으로 채우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채우기 귀찮네요. 잘 잡히지도 않고. 됐다. 됐고요.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욕구 없다. 얘는 기능이 자기장인데 그게 없어. 자기장, 그 또, 그거 따로 해야 되나봐요. 정찰병, 뭐 소총수 이런 것도 다 다시 해야 되나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구매하는 것도 다 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침몰한 세계는 부서진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네. 자, 얘는 또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게 아마 약간 오래된 숲 1, 그 뭐야, 로그라이트 같은 느낌이라 계속 똑같은 곳인가봐요. 가보겠습니다. 따발총 들고 왔다 이놈들아. 오 쉣. 와우 쉣. 남은 총알 개수 보인다 여기. 오케이, 자 갑시다. 아, 근데 이거 게임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또 강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전술 재장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술 재장전이 되면 좋겠네요. 오케이, 탄약.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먹었고요. 탕자. 오, 타로 카드. 누적된 황혼만큼 적들의 속도를 10%만 맞춥니다. 퍼센트 확률로 피해를 무시합니다. 수정 방어구를 관통하는 플러스 2 피해를 입힙니다. 모르겠어. 이거 먹읍시다. 오, 뭐야? 그거 뭐 먹은 거지? 어? 오케이. 저기 있다. 이거 탄약이. 오, 쉣. 이거 뭐야? 뭐지? 어, 타로 카드 들어갔어. 어, 얘네들 너무 잘 쏴. 구역 완료. 아, 모양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맵이. 아, 전술 재장전, 이거 쓰던 거를 버리면은, 새 탄창으로 장전이 되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럼 아깝다는 거. 자, 요렇게. 다음 칸. 계급 2! 됐구요. 상점 나오겠지? 무비아 탄약을 자주 확인하세요. 오래된 숲 2로 넘어가네요. 상점 안 들리네. 뭘 먹어야 상점으로 가나보다. 오, 쉣. 여기 꽤 어려웠는데. 맵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가지가 있나봐. 쉣. 쉣, 쉣. 뭐야. 아이씨.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권총 한번 써봅시다. 강쥐 소리. 강쥐 소리 나요. 체력이?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킨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쉣! 뭐야. 어, 이게 되게 어렵다. 난이도 못 낮춥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돈 좀 회수하고. 셋 한창 끼우고. 어, 쏠 뻔했어. 슈류탄. 얘가 정보를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지. 집. 아, 바닥을 당겨야 된대, 핀을. 일대의 피해를 입힙니다. 해보자. 너네 뒤졌다. 쉣. 아! 어디야? 깡쥐다! 쉣. 회복해. 휴. 아직 1대 클리어가 안 됐거든요? 쉣.
야, 씨, 너무 잘 싸.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좋은 위치를 선점해야 되네. 이거 먹어봅시다. 타로 카드 추가로 파괴합니다. 축복이 부여됩니다. 수정 미끼를, 와 이거 뭐야, 수정 미끼를 소환합니다. 뭔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안하게?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아래 아이템이 많이 보여. 오케이. 오케이. 쉣! 댕댕이 겁나 잘 뛰는데? 구역 완료. 구역 완료면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파밍? 파밍이 제일 즐겁지. 오! 뭐야 이거, 열쇠래. 잠긴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잠긴 상자도 나오나봐. 역시 소울류의 또 엑기스는 상자 열기 아니겠습니까? 숨은... 아! 아! 장난함? 겁나 아프네. 레벨업! 오, 레벨 3 됐다. 정찰병 레벨 3.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로 할 수 있나?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얼어붙은 산맥 1. 여기까지 왔었나 내가? 아, 여기 아까 왔었던 곳인가? 컨닝 한번 합시다. 와, 겁나 많은데? 여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어, 쉬, 내 친구다. 미안해. 무슨 소리 나요?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바이. 이 주변에 적이 있는데 나한테 계속 뭐 쏘고 있나봐. 오, 이거는 뭐지? 기절. 야, 이거 근데 게임이 어렵다. 이렇게 타로 카드 수정 미끼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10% 확률로 추가로 파괴합니다. 이거 근데 왼쪽 게 약간 좋은 것 같던데. 적이 안 보여요. 어? 저 누구야? 누구세요? 자, 받아. 오, 여기 끼울 수 있어. 우와. 와우. 와, 근데 도트 사이트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야, 이거 거의 사기템인데? 어디서 쓰는 거야? 야, 너 사격 실력이 왜 그러냐? 왜 그따구냐? 쟤네들 저렇게 잘 쏘는데? 대신 쟤네들은 눈이 좀 안 좋은 듯. 오케이, 가봅시다. 이게 저 녀석들이 사격 실력이 좋긴 한데 총알이 날아오는 속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안녕. 그걸 좀 잘 활용하면은 잘 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총알이 엄청 넉넉한 줄 알고 막 썼는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로그라이트라서 처음에 많이 가져온 만큼 뭐 계속 남아있진 않네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거 그냥 무조건 소울이 아니고 총알을 주는 경우도 있구나. 그냥 무조건 죽고 버려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업 2000 레벨업 하겠는데 레벨 4 됐다. 정찰병 계급 4. 일단 도트 사이트 생긴 거 너무 좋습니다. 자, M3 탄약 얼어붙은 산맥2 갑시다. 와우, 쉣. 아, 이거 처음 들어오면은 저거 되나봐. 야, 근데 그래픽이 나쁘지 않아. 약간 카툰식이긴 한데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오, 쉣. 다시 시작이구나. 오케이. 다행히 잘 처리했습니다. 어, 이걸로 저격해버려야 되겠다. 개자식들. 일단은 회복하고 회수하고 개자식들이고. 와, 개 어렵다. 둥. 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이번에는 무슨 컷신이 나올까? 제1차 성전은 가난한 자들의 귀중한 수입인 곡식 가격을 두고 벌어졌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강하게 통제했지. 트리거를 누르면, 그 트립인거나 그립을 누르면 아마 스킵이 되는 것 같아요.
쉐이더예요. 당신은 여러 형태로 살아갈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트리거인 것 같아요. 대화 넘기는 건. 자, 요거 받으려면 기도. 똥! 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한번 볼까? 다음 그거 직업 해금 됐을 것 같은데? 아, 클래스 정찰병의 계급을 5 달성하래요. 오. 자, 뭐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 한번 죽여볼까? 우와, 죽여진다. 배신자다! 그러면 나 이제 적된 건가? 우와! 엄청 쎄! 얘 엄청 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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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총 들고 있어. 배신자 되면은, 이렇게 환생도 못 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도, 그 소울류의 특징. 당신의 존재는 짧고 더덥군요. 하지만 영원하죠. 그래도 축복해주네. 햇빛이 그대를 지켜주게. 이런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쟤 한번 죽여볼까? 쟤 그 성모? 성모 못 죽이나? 성모 한번 죽여볼게요. 총무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와, 쟤 엄청 쎄. 자,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기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로그라이트 중에 뭐 나름 재밌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칼 쓰는 로그라이트 뭐지? 그 게임 뭐였죠? 그게? 칼 쓰는 거 너무 오래 안 했더니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총 게임인데 총 게임 로그라이트 느낌이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총이 무게가 있어서 좀 약간 조작감이 약간 아쉽다라는 거였고 장점은 뭔가 이렇게 도트 사이트도 달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업도 여러 가지 있는 점. 이거 샷건 막 그런 것도 나오겠지. 저격총. 그런 것도 또 오랫동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그리고 스팀 버전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퀘스트 버전도 켜봤는데 이 도트 사이트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래픽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팀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티바티바.